어우 무겁다 무거워. 우와 이 시트 사용도 안 하는데 이게 카니발 사열에 들어가 있다니 참. 자 안녕하세요.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.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. 햇빛이 강하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민 차량 출고됩니다. 본 차량은 뭐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가솔린 시그니처 새들브라운 컬러 매일 설명 똑같은 것 같아요.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이솔라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. 2열의 요트 바닥 매일 오는 것 같아요. 자 오늘 주제는 이거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시트에 대한 건데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죠. 자. 9인승 시트 요건은 2, 2, 2, 3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싱킹 시트가 있는데 자 오늘은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.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댓글로도 많은 의견을 들어볼 건데요. 자 어떠신가요? 9인승은 2, 2, 2, 3 구조라고 했죠. 그런데 사실은 맨 뒤에 사열에 있는 싱킹 시트는 90%가 사실은 사용을 안 해요. 뭐 어쩌다 7명, 8명 아무 탈 때가 있겠지만 사실은 90%는 사용을 안 하고 그저 넣고 다닌다. 그래서 아트원에서 글로벤 수납판을 개발했죠. 싱킹 시트를 드러내면 당연히 무게가 감소하겠죠. 당연히 연비 향상 되겠고 두 번째는 제동력도 향상이 됩니다. 자 여기서 서야 되는데 가벼우니까 무거우면 더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간에 바로 수납으로 채워질 수가 있죠. 자 현재 글로벤 트렁크 정리함은 해외 쪽으로 수출도 많이 나갑니다. 하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이 있어요. 즉 9인승 시트를 유지하고 뭐 6명이 타야 버스 정도를 탄다. 그리고 시트를 탈거하면은 합법적인 튜닝,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석입니다. 자, 하지만 사실은 싱킹 시트를 드러내는데 보시면은 볼트 6개만 딱 떼면 바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글로벤 수납함을 바로 장착. 즉 탈부착이 아주 용이합니다. 자, 자동차 관리법에는 공구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시트는 인승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. 하지만 공구가 있기 때문에 인승 변경을 할 경우에는 튜닝 승인을 받아서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법. 참 아이러니합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의 의견은. 물론 승용차는 4년에 한번 검사합니다. 누구도 이 안에 싱킹 시트가 있는지 수납함이 있는지 모르겠죠. 왜? 위에 3D 매트를 깔면은. 자,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것이 위법이다 하면은 참 이것도 의견을 나눌 만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도와드리려고 글로벤 수납함을 개발을 해서 많이 장착을 하고 있고요. 자 선택 즉 구조 변경 여부 물론 장착 여부도 소비자분들의 선택입니다. 하지만 어떤 것이 현명한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싱킹 시트 무게가 우와 한 40kg는 되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연 사용하지 않는 시트를 계속 싣고 다닐 건지 아니면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으로 대체를 할 건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 그리고 합법이다 불법이다 뭐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앞으로도 아트원 입사 채널을 통하면은 뭐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이 있죠. 9인승, 7인승, 순정 상태, 그리고 황제차바 6인승, 4인승, 그리고 요즘에 잘 나가는 아르메스 9.0까지 모두 아트원 24 채널에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바이바이.